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서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 행복한 서울 어린이를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동친화교육청으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의 인권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교육 등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어른들에게 글을 써 나아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정환 선생님의 세계 최초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선언 후 100년을 기념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더 존중,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더 참여, 어린이의 꿈을 위한 더 상상, 어린이의 사회를 위한 더 함께라는 4개의 타이틀, 10개의 기념사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친화적 문화를 앞장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존중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 유니세프 아동친화교육청 선언 및 협력 사업. 서울시 교육청은 유니세프 아동친화교육청 선언 및 협력 사업으로 어린이의 인권과 권리를 더 존중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작년 12월 서울시 교육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교육청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교육청으로 선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하여 유니세프 화이팅! 서울시 교육청 화이팅!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존중 사업의 두 번째 프로젝트,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아동친화학교 운영. 서울시 교육청은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아동친화학교 운영 사업으로 어린이가 상상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친화학교란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학생이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학생 자치회의를 통해 자치회 학생들이 개교 기념 온라인 행사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 성인 안전지킴이 명칭 및 문구 공모전을 주관하고 학교 생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며 인권과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성장하는 아동친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존중 사업의 두 번째 프로젝트, 서울 학생이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학생이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 사업을 통해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념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과 학생 참여단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어린이가 직접 인권과 민주사회의 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참여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서울 어린이 포럼. 세상을 바꾸는 서울 어린이 포럼은 어린이와 서울시 교육감의 대담으로 어린이의 시선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어린이가 교육의 정책과 방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당구의 출발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있는 교실, 그게 또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장애 등급, 장애 종류, 실례되는 말, 차별 행동, 장애인의 가족의 생활, 특수학교 등에 관해 배우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시험보다는 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비중을 더 늘려주시는 게 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참여 사업의 두 번째 프로젝트,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서울교육 홍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대. 진짜요? 첫 번째 생존권이야.
어린이들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면서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상상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서울 어린이 그림 동시 그림책 공모전. 그림 그리기는 자신만의 상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공모전으로 서울시 어린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상상 사업의 두 번째 프로젝트, 새로 짓는 어린이날 노랫말 공모. 서울시 어린이가 직접 창작하는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어린이를 기대하고 희망하며 어린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상상 사업의 세 번째 프로젝트, 새로운 100년 어린이가 미래다 55초 영화제. 이처럼 예쁘고 선명한 빨간 새로운 100년 어린이가 미래다. 55초 영화제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가 예술을 즐기고 누리며 예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 교육청만의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함께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서울 어린이 가을놀이 한마당. 마음껏 보고 즐기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놀이문화 회복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을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함께 사업의 두 번째 프로젝트, 기후예술학교.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어린이가 상상하는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 예술체험활동과 환경분야 활동을 병행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 어린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서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행복한 서울 어린이를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아동친화교육청으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